자, 이제 테마 9번입니다. 테마 9번은 어, 겸업과 고용인 파트인데, 해마다 한 문제씩, 이제 두 문제가 나오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겸업에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법인인 개업 홍인중개사는 중개업과 다섯 개와 경고업매, 그 밖에 업무는 겸업이안 된다. 14조에 정해진 업무만 겸업할 수 있다. 다섯 개 업무, 경고업매 업무는 그냥 곧 배우게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 겸업의 제한이 없어요. 겸업 제한이 없어서 어이 법인이 할수 있는 일곱가지 업무뿐만 아니라 그밖의 업무도 다 겸업이 가능하다. 근 네,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만 겸업을 못 한다 하시면 돼요. 그 음, 칠판에 있는 것처럼 저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돼요. 다섯 개 업무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다에 경공매 업무는 누구 빼고 아저씨 빼고 겸업이 가능하다. 그 밖의 업무는 누구 빼고? 법인만 빼고는 겸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업무는 이 정도만 메모하죠. 이 다섯 개의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 이외에 업무, 다른 업무잖아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수 중개 보수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자, 이 정도는 좀 표시를 메모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럼 이제 버, 뭘 시작하냐면 법인인 개업, 홍인중개사의 겸업 일곱 가지, 그다음에 못하는 업무 이걸 이제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다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중개업 할수 있다. 그다음에 2번에서 6번까지가 다섯 개예요. 2번에서 6번까지 이게 묶으셔도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할수 있다. 이건 내 건물, 남의 건물 그죠? 남의 건물을 관리해 주는 일이죠. 어, 원룸을 통으로 내가 관리해 준다. 매달 월세 잘 받아주고 건물 관리 잘 해주고 매월 임대료 수입액의 몇 프로를 내가 하지가는 그런 일이에요. 이걸 쪼개면 네 개로 쪼개지죠.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주택의 임대관리, 주택 관리대행. 해마다 거의 출제되는 문제가 법인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올 때, 이와 비슷하게, 비슷하게 문제를 내요. 예를 들어, 임대업,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돼. 임대업 X, 임대 관리, 관리 대행, 이런 식으로. 자, 대부, 대부분의 세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다.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입니다.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틀리게 낼 때는 이런 식으로 내. 개발업, 이런 식으로 X. 또 개발, 대행, X.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대비를 더 하셔야 되 다. 자, 이용, 개발, 거래, 상담. 개발업, X. 개발, 대행, X. 꼭 개발 잡고 이야기만 해야 돼요. 개발 잡고 흔들면 안 돼요. 개발, 대행. 이것도 지금 유력한 후보예요. 개발, 대행도. 자,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자, 네 번째. 누구만 대상으로? 대업 홍인, 중개사만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이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누구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 개업공인중개사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땐 여기 개공이 아닌 자가 이제 틀리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X, 뭐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X, 뭐 이런 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이름 틀려. 오로지 개공만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다. 다섯번째 상업용 건축물 주택분양대행. 이 분양대행도 중개가 아닌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주택의 분양대행 할수 있다 이거죠.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주택분양대행. 역대 가장 많이 나온게 택지, 토지 분양대행이에요. 토지 쪽에 분양대행은 X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용지 분양대행. 이게 치사하게 나왔어요. 주택용지가 아니에요. 상업용 건축물 분양댕, 주택분양댕, 토지분양댕다 X로 자, 여섯 번째는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다. 핵심은 소개 알선이에요. 도배업체,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도배업체 이사업체로 대가를 받는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에요. 뭐 어떻게 나오냐. 도배업체, 이사업체 운영, 뭐 도배입체 사업체 운영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용역의 제공 자, 어디서 본단어를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제공이 어딘가 있잖아요 제공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뭐 관리대행 이렇게 관리대행인데 여기도 개발대행 이런 식으로 x 로이 문제를 그렇죠 여기는 단어를 활용을 많이 해요 활용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 관리, 관리 대행, 임대 관리, 관리 대행, 자, 임대업 X,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 자, 개발업 X, 개발 대행도 X, 누구만 대상으로, 개공만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X,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X, 이런 식으로, 상업용 건축물 분양댕, 주택 분양댕, 토지, 택지 분양댕 다 X. 그 다음에 도비 f 지 이사업체 소개, 주거 이전에 부수된 용역의 알선, 운영 X, 제공 다 X. 미리 알고 들어가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어떻게 틀리 나오는지를. 자, 이게 바로 다섯 개 업무고 중개업이 아닌 업무다. 이, 이 까만색 다섯 개 업무는 모든 개업 봉인중개사가 겸업이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경공매 업무를 갑니다. 이 경고음의 영어는 총 4개로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지냐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경매라고 불러요. 민사 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죠. 권리분석 알선이라는 건 어, 입찰은 의뢰인 당신이 하고 개공인은 권리분석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경매, 권리분석 알선. 또 경매,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찰을 대리한다, 입찰을 대리하는 겁니다.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거죠. 여기 경매가 실시된다. 자, 개업 봉인 중개사.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임인이라고 그래, 위임인. 위민. 위임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이 물건을 입찰 대리합시다라고 이제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리권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위 대리권을 받아서 개공위가 경매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겁니다. 대리로 입찰하여 낙찰되면 이제 본인이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나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바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입찰이라는 말과 매수 신청은 같은 말이에요. 입찰한다, 매수 신청한다. 그다음에 공매. 공매는 보통 어, 이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뭐 국세나 지방세 체납해서 국세청 지자체에서 체납자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서 공매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매입니다. 공매도 권리분석과 취득이 알선, 또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개로 쪼개져요. 네 개로 쪼개지는데, 이 쪼개지는 것 중에서 뭘 하려면 경매,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이걸 하려면. 법원에 별도로 등록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경매는 일종의 소송 사건이에요. 소송 사건, 뭐 예를 들어 임, 주택 임차인을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확정 판결 받아서 어, 그 내가 임차인 살고 있는 그 집을 경매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매는 소송 사건이에요. 소송 사건인데 이 소송 사건을 내가 뭐 한다? 대리한다는 거죠. 대리는 원래 변호사만 할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경매 대리는 원래 우리가 할수 없었고 어쩌면부터 가능했냐면 법, 법을 개정해 2006년 어, 1월 30일부터 이걸 할, 우리가 할수 있게 되었어요. 었 그래서 조건부로 가능하게 법원에 별도로 등록해라. 우리가 중기업하기 위해서 등록한청에 등록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내용을 대법원 규칙에 담아두겠다. 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 자격증을 따거라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라 그다음 등록관청 우리 시군구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개업봉인중개사가 되고 개업봉인중개사가 되면 지방법원에 찾아가서 또 등록을 하면 나는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다 이거죠 이런 과정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격증 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건안 돼요. 꼭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매 대리 이걸 하고 싶으면 이만큼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한다는 거예요. 지마중예술차로 그럼 내가 법원에 등록을 안 하면 이거 빨간색 안 하면 돼요. 빨간색 안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일치되어야 됩니다. 네 군데 어떻게 일치되냐면 이제 경매 경매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 지방법원 네 군데 딱 일치되어야 돼요. 자 공매 X 또 권리분석 알선 X 뭐 국토부령 X 뭐 등록 관청 그럼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별도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세개 업무는 겸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우리는 법인의 겸업을 쭉 보셨어요 보셨고 자 이거 다섯 개 이거 외에는 못하는 거다 적어드렸고 밑에다가 적어드렸고, 그 경공매, 여기 네 개, 이 중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하고 싶다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에 등록해야 되고, 내가 그니까 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업무는 겸업할 수 있다. 있네요. 똑같이 되어있네요.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 법어, 법에 겸업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이 없어. 그러니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 겸업이 가능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겸업도 모두 다할수 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겸업이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서 우리 앞 페이지 여기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의 제한이 아예 없다. 다할수 있다. 다할수 있다. 이 다섯 중개업 되고 다섯 개다 되고. 심지어 여기 못하는 것도 다 돼요 여기 법인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다 해도 돼 임대업 해도 돼 개발업 뭐 토지 분양 등 도비업체 이사업체 소개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다 가능해 뭐 편의점 치킨집 뭐다 다 돼요 상관없습니다 문방구 다 됩니다 제가 1층 상가 3개 얻어 가지고 중개사무소 치킨집 편의점 이렇게 3개 다 하는 사람 봤어요 가능하다니까요 우리 7시까지 중개업 하고 어? 밤 12시까지 치킨집 하고, 또 새벽 6시까지 편의점 하고, 3시간 자고 출근 어때요? 죽을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돼. 자, 그렇게 어쨌든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겸업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아저씨, 우리 부측상 개공 아저씨, 이 부측상 개공 아저씨는 겸업의 제한이 없지만 뭐만 못한다. 경, 공, 매, 권리 분석, 취득, 결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들 이것만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빼고는 다 가능하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협업은 이렇습니다. 협업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문제가 풀리고 주로 이 법인의 협업을 시험에 물어봐요. 자, 우리 이제 고용광, 고용인 파트 공부할게요. 고용인 파트. 고용 파트에서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게 고용신고 쪽이에요. 고용신고와 고용관의 종료신고. 자, 와, 이거 소공 보존을 고용했을 때 고용신고라는 걸 하게 돼 있구나, 이거죠. 핵심은 여기입니다. 자, 언제? 고용을 일단 했어. 고용을 했으면, 같이 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으면, 결정했으면 이자들이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라. 등록한청에 신고를 하라, 이겁니다. 고용했으면 업무 개시 전까지. 자,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자, 고용일부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자, OX, X,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여러분, 고용하고 10일 안에 신고해도 된다면요. 공무원이 와서 그러겠죠. 어, 이분 고용신고 안한 분이네요? 뭐라 그래요? 지금 3일 됐다고, 3일. 음, 곧 가겠다고. 또 옆집에 어, 이분 고용신고 안한 분이네? 염장 지르죠. 오늘 열흘째라고요. 이따 갈게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고용하고 10일 안에 신고한다는 것은 10일 동안은 일하면서도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하라 이거예요.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하라.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했습니다.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 그다들이, 이자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데, 중요한 것도 전자문서 신고를 처음 나왔어요, 이게.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 나왔어요. 지금부터 전자문서가 몇번 등장할 거예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그 말은 구청에 안 가도 된다, 이 말인 거죠. 안 가도 된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소공보조를 고용했으면 그자들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데,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고, 보조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기로 해야 되죠. 그리고 전자문서로 고용신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 1번, 어디가 중요하냐면,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한청은, 여기 실무교육, 직무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만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볼게요 소공의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실무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 근데, 보조원의 고용 신고받은 등록 관청은 실무격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x가 되는 거죠. x. 바뀌면 안 되죠. 그다음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는 실원제에안 되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라는 서류를 그때는 내야 된다. 그때 내야 된다. 3번. 소공의 고용 신고받은 등록 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는 말은 뭐낼 필요 없다? 아하,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죠. 우리 계속 안 내고 있죠, 지금. 등록 신청할 때도 안 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 것도 안 내고 있고요. 소공의 고용신고도 다안 내. 등록관청에는 안 내는 겁니다.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헤어지고, 헤어지고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한다.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는 때에는 미리 신고, 뭐 황당하게 나왔었어요. 관두고 싶은데 어떻게 미리 신고합니까? 자, 그래서 관두고 깔끔히 정리하고 며칠 안에 10일 안에. 헤어지면 10일. 헤어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면, 에이, 10일. 이 신고는. 헤어지면 10일 안에 신고한다. 3번은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 고용신고, 고용량 종료신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고용에 대한 업무상 행위에,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중요한 단어는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소공보조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개공이 책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X. 여기 다 적혀있죠. 모든 X. 모든이라고 여러 번 나왔어요. 추정한다 X. 추정하는 게 아니라 간주한다. 이런 의미죠. 본다. 이 법의 15조 2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의 15조 2항. 숫자는 몰라도 됩니다.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자 다음 밑에 이제 민사책임 보실 텐데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여기는 개업 봉인 중개사, 여기는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자이 경우에, 에이? 자 방금 했던 15조 2항으로 본다면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1 5조2항 적용하면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중개 의리는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중개 보조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실수하면 안 돼요. ,이. 근데 공인 중개사법인 규약이 없죠. 너 책임이 있다 없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책임 없는 건 아니지. 네가 직접 고의나 과실로 손해 끼친자니까 결국 너는 고용인은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아시면 되고. 15조 2항 개공행위로 본다라는 말이 개업 공인중개사만 책임 진다는 말은 아니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개공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 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입니다. 이 무과실 책임이 중요합니다. 자, 무과실 책임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둘다 책임진다는 얘기잖아둘 다. 둘다 책임지는 거니까 이런 걸 연대채무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는 시험에 잘안 나와요. 둘이 함께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뢰인은 개공과 고용인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은 그냥 100% 뭐가 실책임이니까요.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판례입니다, 판례. 시험에 잘 뜨진 않습니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당을 대신했다면 나는 내 잘못이 없는데 책임진 거잖아요. 그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까지 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면 민사 책임은 끝나요. 다음, 행정상 책임. 지금 잠깐 제가 PPT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책임은 뭐냐면, 잠깐 보시고 읽어드릴게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겠죠. 어, 그런데 이걸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본다가 적용됩니다. 자, 아까 15조 2항, 15조 2항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에 따라서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본다가 적용돼요. 따라서 이때 개업 봉인중개사에게도 행정처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는 좀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중개 보조원이 어, 중개사법에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사례를 위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개 보조원 행정처분이 없어요. 그러니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본다를 적용하여 개업 봉인중개사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황당한 제도죠. <laughs> 자, 중개 혼자 하고 싶어질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입니다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 위반해서 자격정지 받게 될때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밑에 주의 1번 풀어볼게요. 소공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되는데 이게 자격정지 사유예요. 금지행위라고 하거든요. 금지행위. 자격정지 사유예요. 자격정지 받게 될때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저걸 위반한 것으로 본다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죄송합니다. 개업 봉인중개사가 <laughs> 말 잘못했어요. 개업 봉인중개사가 저걸 위반한 것으로 본다예요. 개공이 금지했을 때는 임등치 이무적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위반했을 때 네가 위반한 것을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걸 적용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조원이 행정처분 사유 위반했을 때보조는 행정처분이 없으므로 으로 개공만 행정처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보조원이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더라도 업무정지는 누구만 개공만 받는다. 이제 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다음 이제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법의 50조라고 따로 돼 있잖아요. 자 이것도 잠시 실판을 보시죠. 자 양벌 규정이란 건 뭐냐? 법의 50조니까 방금 읽었던 15조 2항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소공보조원이 중개사법 48조 48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받는 사유가 1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9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받는 사유가 12가지가 있어요. 무려 24가지나 됩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 소공보조원에게 당연히 징역형 벌금형을 주겠죠. 그런데 누구에게도 개공에도 벌을 주겠다. 양벌 둘다 벌한다 이거야. 그럼 개공에게 벌을 주는데 개공에게 징역 주는 건좀 말이 안 되죠. 개공이 위반한 건 아니니까, 개공은 뭘 준다?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 무슨 말이냐? 소공보조원이 48조 위반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 받으면 그때는 개공 얼마?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뜻이죠. 소공보조원이 49조 위반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땐 개공은 얼마야? 그때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렇게 되는 거죠. 소공보조원이 징역 받으면 개공은 뭐 벌금, 소공 보존이 벌금 받으면 너도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징역 준다 그면 틀려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내가 위반한 게 아닌데 징역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벌금형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관리 감독의 소홀이다. 관리 감독 소홀. 형벌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는 자에게는 형벌을 줄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를 들어서 형벌을 주는데, 그래서 면책 규정이 있어요. 개공의가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아예 벌금형을 아예 받지 않는다. 관리감독 소리에 의면 벌금형을 받는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벌금형을 아예 받지 않는다라고 답하셔야 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소공 보조원이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히 결격사유가 될 겁니다. 실형선고 받았다. 집행 종료, 집행 면제되고 3년 안된 자 결격. 근데 벌금형도 얼마 이상? 300만원 이상이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당연히 위반자니까요 근데 우리 개공이 받게 되는 것도 벌금형이잖아요. 이것이 300만원 이상이면 이것도 결격이 되겠느냐. 이걸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은 아니다. 왜? 네가 받은 벌금형은 네가 그걸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은 아니잖아. 다른 이유로 벌금형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결격 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이제 결격 사유인데 이 안에는 개공이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 처벌은 벌금 말합니다. 예. 처벌받는 경우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격이 아니다. 네가 당신은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네. 예. 그래서 그 양벌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자, 밑에 똑같이 됐습니다. 똑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 겸업과 고용인 파트를 공부해 보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